좋다. 만들어보자. 아, 길막. 길막 해봤는데. 이쪽에다가 하나 만들어볼까? 아, 그러네. 나무 있는 위치네. 아, 누 사람 보내줬다.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힌트가 어디 있는 거지? 대체 뭘 보고 내가 저걸 풀어야 되지? 나비? 망원경 한번 더 봐야겠다. 큰 그림을 보면 뭔가 보일지도 몰라. 뭐 이것도 퍼즐이라고 개발자가 넣어놓은 건데 뭐 풀어보는 것도 재밌겠죠. 저기 묘지 한번 가볼까? 묘비, 저 부서진 묘비 한번 가볼까? 그리고 이건 왜 93%야? 저걸 100%를 채워놔야 되나? 저기 묘비 부서진 곳으로 한번 가보자. 분해한 거 재조립했어요.
이대로 노란 뜻인가? 아니, 근데 이건 내가 놓은 곳인데. 이게 뭘 뜻하는 걸까? 얘를 옮겨볼까? 아니면 눈을 더 써야 되나? 아니면 계속 껴안고 있으면 힌트가 나오나? 벤츠? 후후. 눈사람장 후후. 갑자기 눈사람 머리 떨어지면서 공포 연출 나오면 졸라 무섭겠다. 갑분사. 뭐지? 연출인가? 어딨음? 아씨. 이게 뭐 있지? 여기 있다. 맨 위에 있었네. 아씨. 왜 튕기는 거지, 대체? 왜 튕기는 거야? 말을 해봐. 아,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대체 힌트가 어디 있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지? 꿈에서 배치를 바꾸면 여기서도 바뀌어. 자, 오늘 매 순간 불태웠으니 막내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는 건가?
얘가 안 자는데요. 뭐지?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긴가? 얘를 먼저 야, 근데 이거 이쪽으로 들어오다가 하면은 내가 못 나가는데. 그러면은 얘는 중간 위로 보내고. 근데 이거 위로 어떻게 보내? 끝으로 놓는 건 하겠는데 맨 위로는 어떻게 하지? 맨 위가 아니라 오른쪽으로 만져. 맨 위까지는 아니고 오른쪽인가 본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맨 오른쪽 위에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여기서 잠이 벤치에서 잠들면 빨리 자 임마. 얼른 앉아. 이렇게 잠이 들면. 아니 왜 없어. 아, 저기는 배치가 다르구나. 오, 세상에. 똑같은 일을 두 번 해야 된다. 밑에서 자니까 튕기더라고요. 위에 하나 더 올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는 거죠. 왜 눈이 안 나오지?
왜 눈이 안 나오지? 아까 저거 93% 나오던 거랑도 관련이 있나 본데. 아까 퍼센테이지 내가 어디서 봤지? 약간 튕겼는데 이번엔 어떨랑가요? 이게 100%가 왜안 나오는 거야? 저 바깥 위치에서 잠에서 깨면 저기 부서진 무덤으로 갈수 있을까? 여기 바깥에서 잠을 깨면? 아씨, 왜 의자에서 일어남? 아, 저기서도 여기서 깨어날 때도 의자에서 깨어나는구나. 워프 탈수 있는 곳이 의자밖에 없네. 이런 식으로. 저기 위에도 의자 있네. 저기서 자야 되나 보다. 없는데. 젠장. 여기 의자가 없어. 아씨, 나왜 진행이 안 되지? 나왜 93%야? 난왜 100%가 아니지? 때려칠까? 첨탑이나 갈까? 땅콩 버터 쿠키님 반갑습니다. 커요운 퍼즐 게임입니다. 응? 이제 됐다. 아, 왜 이제 또 되냐? 아까 안 되고 튕겼잖아. 어이없네.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아니, 똑같은 걸몇 번을 시키는 겨. 사실 답을 봤는데 답을 봤을 때 납득이 안 되는 게임은 퍼즐 게임으로서 실격이죠. 아니, 아까는 왜 튕긴겨?
실패했다. 이해가 어렵네. 가운데다가 제일 큰 눈덩이를 넣는 방법이 있어? 아, 위에서 만드는 거구나. 이거 여기다 만들어야 되나? 상하 반전이니까 여기 맞지? 좌우는 그대로고. 아씨. 확인해보자. 아씨, 실수했다. 맨만 반전이고 눈사람은 그대로네. 루시도 밑에 놔둬야 되지? 귀찮어. 이렇게 만들고, 타냐가 요쪽이지. 안 돼요. 타냐가 여기고, 이 아저씨가 여기임. 이제 밑에 가서 자면 됨. 앤디. 디딩. 미쳤구만. 지금 조립 가능한 애가 있을까? 얘는 원래 세 마리였잖아. 와, 이거는 세 개씩 어딜 끊어야 될지 이것도 어렵겠는데. 쿠퍼. 어디 어디 세 개, 세 개, 세 개, 이렇. 캣 어디어디다가 어떤 애들을 셋씩 묶어야 될지 이것도 퍼즐이네. 유튜브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꿈 부분은 안 올라가려나?
조금 더 풀어볼까? 근데 진짜 세개 묶었다가 나중에 다시 해야 되면은 좀 짜증나겠다. 분해하고 여기다가 놓으면은 밑으로 두 칸, 오른쪽 거 왼쪽으로 한 칸. 얘가 여기 있어야 되지. 눈 사람이 여기 있어야. 한 칸, 두 칸, 세 칸. 한 칸, 두 칸. 얘네들 어떻게 뭉치지? 루이지. 관록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저기다가 옮기지? 저게 가능? 됨? 이렇게 하면은 머리 한 개짜리가 없잖아. 제일 작은 마지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 방법이 없을 리는 없지. 레포트. 꼬우면 졸업해야죠. 어쩌겠습니까? 여기다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위치가, 알렉스가 여기 있어야 될것 같고. 네 이름 뭐냐? 아, 얘가 앨리스야? 니는? 알렉스. 알렉스랑 앨리스. 알렉스가 왼쪽으로 한칸 가고, 앨리스는 어디로 가야 되지? 극적, 극적. 알렉스가 여기 있어야 되고, 앨리스가 여기 있어야 되나? 그래, 앨리스가 한 칸, 두 칸. 그러네. 알렉스 이 양반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네. 이 게임이 힐링 게임이 아니었다니. 세 개짜리로 눈을 좀 지워줘야겠는데. 이렇게 하는 건가? 확실히 많이 복잡해졌다. 이렇게 하면은 저거 작은 거 어떻게 빼지? 이렇게 빼야 되나? 야, 엄청 복잡해졌는데 갑자기. 맵 밖으로 많이 들락날락 해야 되게 바뀌었어. 카메라 워크만 좀 진정하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앨리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자면 그 다음 여기서 어떤 애들을 셋씩 묶어야 되지? 여기 있는 애들이 이렇게 셋이고 저기 왼쪽에 있는 애들이 셋이겠죠? 그러면은 이것도 여기서 한 칸, 두 칸, 머리 여기서 한 칸, 머리 얘가 이제 여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웬 갑자기 선장님이 나오냐? 여기는 3개짜리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를 저쪽까지 옮겨야 되네. 아유, 여기저기 들락날락 거려야 돼. 네, 모양 똑같은데요. 똑같은 거 맞지? 이 양반이 저 왼쪽 밑에 문 앞에 저희가 돼. 아, 일어나 임마. 아씨, 못 일어나는구나. 앞에 눈덩이 있어가지고. 포스님 반갑습니다. 일단 이 눈덩이를 옆으로 빼고 그 다음에 이 위에 눈덩이를 두 개를 뭉쳐준다. 그 다음에 여기 놔둔다고 놔둔 다음 실수했죠. 이걸 여기로 빼도 되나? 안 되네. 저거 어디다가 빼야 되지? 이게 뭐길 막는 애들을 먼저 만들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은 얘가 문제네 지금.
아씨, 이에 어디다 둬야 되지? 한 개짜리. 이게 아닌가 봐. 얘가 밑으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써야 되나? 뒤로 넘기면은 바로 막히는데요. 어디로도 못 움직이는 상태 되잖아. 이렇게 하면은 이거 합체를 못하는데. 중간 거 2단 합체가 안 돼. 아니면 여기서 이것도 아닌데. 공을 이쪽으로 해야 되나? 제이와이더블유님 반갑습니다. 아, 이것도 아니잖아. 어떻게 하는 거지? 가운데 있는 공이 제일 커지는 거는 확정이고. 가운데 공을 저기로 옮긴 다음에
일단 저 앞에 놓는 거 맞지? 한 칸, 두 칸, 한 칸. 아니면 여기서 저 위치가 아닐 수도 있어. 한 칸, 두 칸, 한 칸. 여긴가 본데?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서 한 칸, 두 칸, 여기. 여기서 한 칸. 여기다가 쌓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은 저기다가는 쌓을 수 있나?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된다고? 이 팀장님 반갑습니다. 여길 순 없잖아. 결국에 이 맵에서 이 공이 있어야 될 위치가 결국에 여기 아니면 없다. 밑에 막혀있는 상황에서 이 공 세 개 말고 연결될 수 있는 곳도 없어. 20부터 일단 여기로 놔둬볼까? 여기 말고는 없지? 윌리엄. 야, 이것도 골 때리네. 어떻게 여기 놔두지? 여기가 아닌가 봐. 여긴가 봐. 근데 여긴 안 되는데. 여기도 저쪽 위에서 못 오잖아. 여기다 놔야 되는데. 근데 한 개짜리를 여기다가 올릴 머리를 여기에 올릴 방법이 전혀 없잖아. 극적 극적. 아, 있네. 그건 몰랐네. 아닌데, 없는데. 그것도 몰랐네. 이게 돼? 가능해? 미들 사이즈가 못 올라오는데.
얘가 어떻게 움직이지? 연맵이요? 되게 복잡해지네, 퍼즐이.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일단 되긴 되죠. 하나 했다. 그다음에 이거는 가운데다가 야, 이거 진짜 되는 거 맞아? 아, 이게 어떻게 돼? 이거는 맵 밖으로 갔다 와도 벤치 밑에 있는 눈을 뺄 방법이 없잖아. 이 양반이 여기 와야 되는데. 여기 스노우맨이 여기 있어야 되고, 여기 스노우맨이 저기 큰 덩어리 있는 곳에 있어야 되잖아.
경우의 수가 몇 개 없을 텐데. 아, 김신님 안녕하세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위치가. 여기서 이렇게 한 칸 두 칸 밀어야 되잖아. 하나 둘, 이게 머리고 이게 몸통. 한 칸 두 칸.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 여기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벤치 때문에 못 미니까. 아니면 여기다가 만드는 건가? 여기다가 만들면은 이렇게 오고 이걸 좀 딴 데다가 만들 수도 있겠지. 여기다가 만들어도 되긴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네.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잠깐만, 이렇게 하면은 몸땡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머리를 올리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소름 돋네. 아니, 저거 눈 바닥 생기는 것도 써야 되는 거였어?
그것도 써야 되는 거였어? 아, 씨. 와. 이 게임 제목이 다시 한번 생각나네요. 저기까지 누스라면 어떻게 옮기지? 어디서 실수했지? 왼쪽에 거를 저거 큰눈밀때한칸 지워야 되나 보다. 여기서 이걸 한칸 지우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위로 한칸 올리고 이렇게 가서 해서 두 칸짜리 올리면 예 했다 해냈다. 게임 빡센 거 없어. 셀리 이제 드르렁 해가지고 아 되지. 놀래라. 아씨 허미 그래도 재밌네. 퍼즐이 머리 아픈 맛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거 3개. 이거 3개도 여기서 약간 몇 칸씩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어디다 놔야 되지? 여기다 놔야 되나? 저 음영은 못 움직이는 곳인데. 제일 가까운 여기 놔뒀다 치고. 한 칸, 두 칸.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칸, 두 칸. 여기는 이미 눈바닥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구나. 여기다가도 오면 되네. 밑으로 놓으면 몸통, 여기서 하나, 둘 해서 머리까지. 얘부터 움직여보자.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 야, 근데 이거 어떻게 이게 되지? 이게 돼? 가능해요? 여기다가 놓는다는 게 불가능하지 않나? 구석에밖에 못 놓는데? 그러면 내가 했던 생각은 틀렸어. 아무튼 구석에는 놓을 수 있으니까 일단 구석에다 놓읍시다. 이걸 구석에 놓는 것까지 틀린 건 아니잖아.
이거를 한 칸 밑에다 놨어야겠구만. 아닌가? 되네. 아닌데, 안 되는데. 이거는 구석에 놓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구석에 놓고 딴 애들 배치를 바꾸거나 아까 내가 눈사람 쌓으려고 했던 그 순서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 다시 꿈으로 들어보자. 이렇게 머리 올리고 여기서 몸통 올리면 되겠다. 여기다가 놔두면 되겠다. 되나? 안 되는데 또? 여기다가 놓을 수가 없네. 벤치 옆에다가 놓을 수밖에 없네. 어떻게 깼더라? 아, 이렇게 했었지. 벽에 붙일 수가 있다고요? 이쪽에? 이쪽에 붙여볼까? 아씨. 나 벤치 어떻게 붙였었지? 지금 캐릭터가 서 있는 위치에 들어가면은 깬 건데. 작은 거 위에 큰 거 올리는 걸 반복한다고요?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음? 근데 이건 안 되나? 이건 안 되겠네. 2단짜리 눈사람을 만들어서 해야지. 혹시 이렇게 해도 되나? 헐. 근데 돼도 별 도움 안 되는데. 일단 눈이 일단 눈사람이 이 위치에 있으면은 되긴 되는데, 그러려면은 어디가 잘못됐지? 아씨. 여기다가 큰 눈 올리고, 작은 눈을 어떻게 밖으로 빼야 되지? 안 되잖아.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작은 눈덩이가 되지? 어디서 하나를 잘못 굴렸지? 마지막 것까지 지워야 되는구나. 여기서 이걸 지워주고, 아쉬워 안 되는 것 같은데. 됐다. 됐나? 됐지. 이거 어떻게 빼더라? 이거를 일단 이쪽으로 뺀 다음에 큰 눈을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다 놔두고 밑으로 내린 다음에 눈을 넘기고 위로 뺀 다음에 작은 눈까지. 오케이. 좋아요. 프리실라. 띵동. 우승. 여기 이 자식들은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감도 안 오네. 미친 눈 사람들. 얘네들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개노답 눈 사람이다. 이거는 잘못 손댔다가 꼬이면은 겁나 짜증나겠다. 딴 때부터 먼저 맞춰야 될것 같아. 저 눈사람 둘 이상 있는 곳은 조금 천천히 손대야 될것 같고, 구석에 진짜 틀릴 수 없는 곳부터 맞춰야 될것 같아. 뻘뻘뻘뻘뻘뻘뻘뻘뻘뻘뻘. 여기 맞추면 되겠다. 여기 세 개. 눈덩이 보고 있으니까 자꾸 스네코의 눈이 생각나네. 여기도 이쪽이겠지? 꿈에서 한번 확인하고 움직이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으면은 그거는 불가능함. 여기 한 칸을 바닥으로 쓰고, 그래도 안 되네. 아, 여기 있으면은 여기서 한 칸, 여기서 두 칸,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일단 얘를 구석에 넣는 것부터 해볼까? 이게 안될 수도 있어. 아이씨. 벤츠에서 시작하는 방법이 또 있었네. 이런 식으로.
눈 사람 만드는 게임입니다. 주인공이 희한하게 생겼죠. 여기다 놔두면 되겠다. 근데 저 메뉴에 있는, 아, 맵 밖으로 나가는 거구나, 이것도.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굴려주고. 야, 그러면은 저 메뉴에 있는 거 두 칸 되는데, 이러면은 실패인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나 보다. 요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넘기고 반대쪽으로 돌아가서 두 칸짜리를 위로 올린다. 다 했죠? 다 한 거 맞냐? 다 한 거 아니지? 왜 다 했다 그랬어? 어디서 틀렸지? 위에서 저걸 한 바퀴 다 해야 되는데. 메뉴에 있는 애가 그러면은 두 칸짜리를 담당하는 건가? 여기서 베베님 반갑습니다. 메뉴의 거가 몸땡이가 될 것 같으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넘겨서 만들어주고 밖으로 나갔다 와서 이렇게 올리고 이걸 중간 걸로 만든 다음에 아이씨 또 틀렸네. 이거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메뉴의 그가 메뉴의 게 큰 게 될 수가 없.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건가? 아이 그만 안 줘 가다가. 불숲해야 하는 애니메이션은 왜 있는 거야? 이것도 못 움직이는데 게임 튕기는 거 보소. 맨날 튕기냐? 아이 중간 게 3레벨 맞는 거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그 전에 일단 옆에 거다 뚫어놔야겠죠? 이렇게 먼저 옆에 거 뚫어놓고. 눈사람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됐네. 이거네. 이렇게 게임 귀찮은 거 보소. 자벅자벅자벅자벅자벅자벅자벅자벅. 자벅자벅자벅자벅자벅자벅. 이거는 최소 움직임 말고 더 복잡한 게 들어있어요.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니지? 내가 생각한 게 맞나? 그래서 이제 꿈 세계로 들어가서 저 눈사람 세계를 쓸까야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눈사람이 하나가 아니라서 더 짜증나네. 야, 이거 어떻게 묶어야 되냐? 그냥 이렇게 셋이 융합시키면 되냐? 잘못 올리면 이거 알려주나? 왼쪽에 6개 묶고, 오른쪽에 3개 묶고, 여기 3개 묶고, 오른쪽에 3개 묶으면 이게 역시 안 되지. 틀려도 게임 시스템으로 알려주는 건 아니네. 아닌가, 이렇게 엮으면 되나? 여기 3개, 밑에 3개. 아, 근데 이거 해봐야 될것 같은데. 근데 이거 될것 같다. 아닌가? 착각인가? 오른쪽에 3개, 여기 방에 있는 거랑 밑에 거랑 3개, 그 다음 왼쪽 3개 이런 식으로 묶으면 되지 않을까? 개판이네. 일단 여기서 끊었다 가죠. 내일 계속 해볼까? 주인공 캐릭터 되게 생긴 것 성의 없게 생겼는데. 있을 건또다 있네. 초코송이. 정우령.